어머님 따라오세요. 또 어디 데리고 가는 거 아니죠? 아 제가 차 선물해 준다고 했잖아요. 롤스로이스? 미쳤나? 벤틀리? 아니야. 페라리 로마? 아니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눈 뜨면 안 돼? 여기 여기 딱 서 있어요. 이제 눈 뜨셔도 됩니다. 3, 2, 1. 뭐야? 회사차. 우리 거? 네. 출고했습니다. 진짜로요? 솔님 이제 의전해야죠 제가. 아, 나 이거 진짜 갖고 싶었는데. 아 고마워. 솔님 우는 거 아니에요? 또 속이면 진짜 죽여버린다. 2열 타보죠. 와, 여러분 제 차예요. 왜 오셨어요 솔님? 이거 제 차예요. 에? 이거 오빠가 선물 준 거라고 했네. 어 아닌데 오늘 저기 BPD님 지인분 출고할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출구 준비 중인데 BPD님 어떻게 누구 차예요 이거? 제 지인 차요. 이거 제 차예요. 아 솔린 거 아닌데. 네. 계약 받을 때 아니었거든요. 아 진짜 또 그러는 줄 알았어. 누구야? 이제 거의 다 왔대. 거의 다 왔대. 저 이거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거는 저기 계약자가 있어서. 아 그래요? 네 계약금을 넣으셔야지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여서. 계약금 네. 네. 죄송합니다. 미안해. 아이씨 진짜 아, 미안해 미안해 좋다 말았네. 아이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솔림이고요. 저는 BPD입니다. 저 이거 꿈 아니죠? 네 꿈 아니고 현실입니다. 제 지인분께서 CM모터스에서 출고를 하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또 같이 오게 됐어요. 부럽다 부러워. 언젠가는 저도 CM모터스의 오너가 될 수 있겠죠. 어 그렇죠 뭐. 그럼 아직 저는 그 단꿈에 깨지 않았거든요. 제 차라고 생각하고 리뷰를 해볼게요. 알겠어요. 아니 실장님 네네. 솔직히 CM모터스는 제가 똑같은 차량을 본 적이 없거든요. 똑같은 차량 못 봤어요? 아니 너무 네. 이렇게 고르는 요소가 그쵸, 다 그쵸, 다르잖아요. 그쵸. 네. 실내 내장재라든지 뭐 바다 네. 컬러 막 하이루프 이렇게 많으니까는 BPD님 지인분 네. 차량은 어떤 옵션이 들어갔고 어떤 트림인지. 어 지금 이제 BPD님 지인분께서는 저희가 이제 CM모터스 패키지 4번이라는 네. 상품을 이용을 해서 네, 네. 이 실내에 원하는 컬러랑 다양한 이 커스텀 옵션을 정해서 차량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무조건 하이루프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이유는요? 좋은 집 가보면 전구가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솔직히 차가 제2의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리무진을 많이 이제 선호하는 이유가 이제 로우카니발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개방감이 없는데 이제 하이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앉았을 때도 이제 개방감이 있다 보니까 아. 넓은 좀 실내 공간을 이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네. 요게 많이 바뀌었어요. 예 네, 그렇죠. 이제 그 기아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세련되게 맞아요. 기아 네, 이렇게 바꿨길래 저희도 이제 질 수 없다.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꾸길 네.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이게 더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솔직히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원형이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저한테 기속말로 아, 아. 안 달아주시면 안 되겠냐. 아 이거를 엠블럼을 네, 저희 필수인데 자꾸 안 달아달라 해서 좀 서운했습니다. 휠이 여러 가지 옵션이 있나요? 뭐 자체적으로 이제 고객님들이 원하면 기본 순정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아. 들어가는데 네네. 이제 20인치로 인치업을 하셔도 되고 22인치로 인치업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확실히 작으면 연비가 좋긴 한데 그렇죠. 그 승차감도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인치업이 될수록 승차감은 떨어지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외관상 신발을 신는 존재이기 그쵸. 때문에 퍼포먼스용으로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네. 좀 깐지가 필요하니까요. 아니 그래서 언제 오시냐고요? 아, 지금 다 왔대요. 그때까지만 저 좀만 느끼고 있어도 되죠? 안 되죠. 이거 솔림차가 아닌데. 나 진짜 타고 싶어. 그러니까 그럼 잠깐만 앉아봐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신발 안 신고 했으면 몰라. 알았어. 제가 앞꿈치로다가 올라가서 와 미쳤다. 아씨 예쁘게 아 진짜 미쳤다. 야 이 스타라이트 미쳤구나. 이 컬러도 바꾸는 거 보소. 아 솔림 제 차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나도 아직 안 들어갔는데 저 맨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맨발 인정. 엉덩이도 이렇게 한쪽 왼쪽 엉덩이만 앉았거든요. 아, 느낌 안 좋은데? 왠지 냄새 날 것 같은 기분. 축하드려요. 아 예, 예.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어차피 뭐 법인 차량이라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네. 오빠 차량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블랙 컬러 왜 선택했는지. 저는 원래 화이트랑 블랙이랑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네. 제가 아는 친한 자동차 유튜버 분이 계셔가지고 네네. 전화했더니 아 카니발은 하이리무진은 무조건 블랙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왜냐?
좀 중후해 보이고 좀 있어 보여야 되니까. 있어 보이니까. 근데 화이트는 그런 느낌이 살짝 덜 난다. 아. 그거 내가 얘기한 건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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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화로 바로 물어봤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네. 이 하이루프. 아니 이거 세차 맞아요? 이거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근데 블랙이 관리가 진짜 힘들지 않아요, 솔님? 아, 네, 맞아요. 많이 힘든데. 아니, 근데 우리 CM부터서가 그럴 리가 없어요. 세차님! 세차 이거 무슨 일이에요? 아, 그게 아니라 그 비가 와서. 아, 진짜요? 세차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아. 내가 따로 CM부터서에서 세차권이랑 다 준비해서. 아니에요, 넣어두세요. 아니요, 제 사비로. 이 오빠, 이 오빠 돈 많아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돈 없는데. 블랙은 원래 때가 조금 잘 타니까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저는. 네. 어차피 네. 세차장에서 자동세차 돌릴 거니까 괜찮아요. 이거 자동세차 돌려요? 저는 뭐 이거 사실 진짜 돈 많다. 아니 솔직히 저는 궁금했거든요. 네. 이 수많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리뷰하면서 진짜 실구매자는 처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맨발로 리뷰하신 분은 처음 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아 근데 왜 맨발인 거예요? 신발 신으세요? 네. 실내 들어가야 되니까? 네, 실내. 아. 이거는 패키 치는 거잖아요. 아, 이따 들어갈 때만 벗어주세요. 아, 네. 네. 이거를 왜 사게 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차량을 원래 운영하던 게 있는데 네. 회사 법인차로 사용하면서 저희가 스튜디오라 네. 촬영 장비도 실어야 되는데 또 고객분들도 타야 돼요. 사실은 가족이 없어요. 네, 그래서 네. 가족을 위한 차가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솔로라고 솔로. 아, 싱글이시라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없지만 네네. 동경님들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네. 위해서 비즈니스. 사실 이제 감동에 대한 부분이 네. 돈이나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네. 이런 차량을 저희 소유로 가지고 있다가 빌려드리거나 뭐 한번 이제 뒤에 모셔다 드리고 태워드리면 고객분들이 그런 포인트에서 좀 감동하시거든요. 신뢰하죠. 네. 아니, CM부터서 직원분인가요? 그니까요. 나보다 아니 저는 그냥 마케팅적으로 그런 포인트를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런 감동의 포인트? 아. 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 블랙 컬러 시트를 또 선택하신 네. 이유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아, 일단은 제가 완전 혼자서 쓰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제 다른 분들이 탔을 때 때도 많이 타고 오염. 네, 오염 문제도 있고 좀 가벼운 이미지가 주는 아. 게 싫었어요. 아. 네, 약간 이런 스티치들이 되게 네. 매력적으로 다가오긴 했어요. 그때 그러네. 그리고 이게 오히려. 약간 가죽 질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나파 가죽이래가지고. 나파요? 네. 제일 상위 등급의 가죽을 나파 가죽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진짜 가죽인가? 네, 진짜 가죽인 거죠. 무슨 동물? 소. 야, 카프 스킨이요. 네, 제가 잠깐만 실례해도 될까요? 아니요. 밖에서. 아, 네, 들어가서. 한 번쯤이야. 이런 걸 바로 여러분 문전박대. 안 들어가, 나도. 안 들어가. 근데 이거 진짜로 힐 신고 들어가면 이거 바닥 기스 나나요? 안 나요. 저는 가벼워가지고요. 사장님 이거 안에 힐 신고 여성분들 타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힐도 잘 나고 그 방수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네네. 그냥 편하게 사용하고 닦고 싶어요. 방수도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피피디 안목이 또 있으시네. 이 스타라이트는 진짜 포기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예쁘긴 하다. 이게 또 옵션가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150만 원 주고 추가한 겁니다. 이거는 왜 하셨는지. 네, 스타라이트는 사실 이제 여성 고객분들이 저희가 또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탔을 때 여자 꼬시려고 꼬시려고는 아니에요. 저기 네. 무드등 보이시죠? 제가 또 밝은 빛을 되게 싫어해가지고 요 천장 진짜? 불을 끄고 무드등 켜고 스타라이트 요거까지만 딱 켜면은 약간 뭔가 바 같은 느낌? 그러면 천장을 한번 꺼볼까? 네네. 오. 저는 딱 요런 분위기를 원했어요. 제가 이제 뭐 차에서 술을 마실 건 아니지만 네네. 만약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네. 여자 꼬시려고 스타라이트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아까 차를 처음 봤기 때문에 네네. 딱 있을 때 와 예쁘다. 근데 내 취향은 솔직히 아니다. 저는 약간 이런 무드 조명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약간 여기서 셀카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사장님의 센스가 조금 보였던 게 이런 거. 요 컬러가 또 블랙이잖아요. 그렇죠. 저 깔맞춤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 공조기가 디자인을 네. 망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약간 숨김으로써 맞아. 약간 여자가 꼬시기. 솔직히 솔님 이거 물어볼게요. 하이리무진 타는 이 CM 모터스 차량 그리고 포르쉐 네. 여자 꼬시기 위한 차가 뭐가 더 좋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솔직히 저는 포르쉐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자를 꼬시기 위한 차가 아니다. 이거 회전도 되고 그러나요? 회전... 아 이거 회전 옵션은 안 넣었어요. 왜 안 넣으셨어요? 이게 굳이 제가 이걸로 뭐 캠핑을 할 것도 아니고 안에서 이제 뭐 이동하면서 회의하고 그럴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실 오너분들은 이 회전 시트 있으신 분들도 잘 사용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전 시트를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거는 회전 시트보다는 이게 더 맞아요.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KTX도 역방향으로 가면 기분 안 좋잖아요. 이게 약간 바꾸면 역방 방향 그거거든. 아, 지금 그것도 생각이 안 맞아요. 났어요. 뒤에 지금 이거 뭐예요? 이거 몰라요?
누르고 돌리고. 오. 이것도 이제 저희 고객님들 화장하고. 아니죠. 여기서 약간 신문 타임. 신문? 뭐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 솔림 안 할로? 오케이. 근데 역시나 CM 모터스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통풍이랑 열선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하고. 뒷자리에. 이거 뭔지 아세요? 아 이건 당연히 제가 넣은 그 이걸 보고 했어요. 저는. 아 이거 보고 하셨구나. 네. 그리고 여기에 충전 패드. 아. 이거 진짜 반응 속도 빠르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시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 진짜 깔끔하죠. 그럼 제일 뒤로 한번 해주세요. 제일 뒤로요? 그리고 살살 좀. 아 네. 아직. 저는 이거 공부만 엄청 많이 하고 아직 시승을 안 해봤어요. 아 아직 안 타보셨구나. 네. 근데 제가 진짜 특정 업체 정말 많은 곳을 알아봤거든요. CM 모터스가 가장 크더라고요. 믿음이 가거든. AS. AS도 그렇고 전 소규모 업체에서 안 합니다. 돈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차량에 들어가는 안마는 이렇게 살짝 간지럽게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세네. 너무 좋다. 저처럼 여성분들은 통로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긴 한데 조금 힘들긴 하다. 아 이거 제가 차 고를 때 약간 뒷자리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솔직히 여기가 의전 공간으로 메인이니까 제 사용 용도에는 이 공간이 제일 중요했거든요. 이게 근데 통로 좁아도 상관없어요. 뒤에 사실 탈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도 3열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시트가 미친 게 2열에 있는 시트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레그룸은요 세 개 그냥 나오고요. 3열도 탈만하구나. 네 그리고 오, 잘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 헤드룸도 하나 나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은하수 좋아하잖아요. 바로 앞에 은하수가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저 그리고 이거 하나 있었어요. 뭐야? 3열 시트가 180도로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짐 실을 게 되게 많아요. 3열 공간은 타는 것보다 약간 평평하게 해놓고 짐을 실으려고 했어요. 짐 실으려고? 네. 오. 그리고 이게 또 밑에 되게 숨겨진 짐 공간이 있거든요. 아 거기는 그러면. 딱 제가 생각이 났죠. 카메라, 삼각대 이런 거 다 넣어놓으려고. 솔림. 네. 저 이 공간 밑에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여요. 저 이거 때문에 오. 여기 밑에 공간에 딱 스티로폼을 다 짜서 넣을 거거든요. 아 네. 그렇게 그래서 해서. 여기는 카메라, 렌즈 이렇게 딱 구성을 해놓고 거기서 바로바로 뺐을 거예요. 그쵸. 딱 여기는 진짜 스튜디오에 맞게 그런 공간. 그런 공간으로. 네. 그러면 이 시트가 이제 180도로 된다는 거죠? 그쵸 그쵸. 저 이거 진짜 이거 보고 샀어요. 그러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면은 네. 레버 있잖아요. 네. 아, 이걸로 이렇게. 네, 이렇게. 아. 와, 이거야. 좀 선정적이다. 아, 그래요? 네. 많이 높여지고요. 심지어 너무 푹신푹신해요. 근데 약간 어이가 없네, 개새끼. 와, 근데 진짜 좋다. 이게 자체 내 사운드라고요? 오디오 순정인가요? 네, 순정이에요. 선생님, 뒷자리 적어봐야 돼. 나오세요. 그럼 이제 이따 조기구이 약속이 있거든요. 야, 나와. 네. 아, 뭐예요? 솔림 핸드크림 바르셨죠? 자국 났잖아요. 이거 나아요? 저 약간 결벽증 있단 말이에요. 이거 나, 저 아닌데. 알겠습니다. 뒤에 한번 들어가 봐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신발 신고 들어갔는데? 솔림. 아, 네, 죄송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안 했어요. 아. 네네. 아 근데 확실히 공간이 엄청 넓어지긴 하네. 이거 솔직히 이렇게도 가능하고 네. 만약에 혼자 있으면 여기다 테이블도 놔도 되고. 근데 저는 평소에 이 세팅으로 쓸 것 같아요. 아 여기 상태로? 네. 짐이 워낙 많으니까. 네. 아 네. 네네. 저 못하겠어요 이제. 저분이랑 못하겠어요? 저분이랑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축하드리고요. 네. 안전한 운전하세요. 네네. 승도 씨 아저씨. 네. 지인분 지금 화장실 갔거든요. 지금 빨리 뜯어버렸다. 이런 건 안전을 위해서 좀 떼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떼야 돼. 진짜 어디 가셨어? 어 갔어. 근데 이게 힘들다니까요 떼는 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해드리는 거예요. 대신 해주는 거죠? 그쵸. 왜냐면 힘들잖아요. 이것도 그냥 뜯어버려야 돼. 안 돼. 이거는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다시 붙여 빨리 몰라요 이거. 네. 다시 이렇게 조심. 걸렸다. 그 결벽증 있으시다면서요. 이런 거 보면 큰일 나요. 결벽증 더 도져요. 근데 비닐을 안 뜯는다고 하시던데. 큰일 났다. 빨리 나와. BPD 앙! 네, 지금까지 BPD님 지인분 출고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 기아 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역시 타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CM 모터스는 2열이 미쳤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 캡틴 시트 한번 앉아봐야죠, 알죠? 네네. 그래서 제가 요 차가 나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출고하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한번 바로 타보세요. 감사. 와 여러분 여기 이렇게 지금 메인 등은 꺼지고 이렇게 무드 조명이랑 스타라이트 요 은하수 이거 조금 이따 저 아메리카노 마실 거라서 차갑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선쉐이드가 있거든요. 아 진짜 이 마감 처리 어쩔 거야. 부러워요 여러분. 언젠간 저도 기아 카니발 하이리븐진 탈 수 있겠죠? 집에 가야 됩니다.
나오세요 빨리. 네. 뻥한 치고 진짜 좋아요. 그만 봐야겠다. 살살.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들어주세요.